시작하자마자 닭돌각인데? 닭돌이네. 닭돌이면은 우리 빨리 진짜야 돼. 이럴 때는 저 쏘지 말고 빨리 오라고 해야 돼. 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오라고 해서 애들 줄부터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쏘세요! 나도 하나 쏴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빨리. 와,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강습 들어온다. 와, 눈치 깠네. 우리가 포진하면은 강해진다는 걸. 야, 그래도 부작용 있죠. 시작하자마자 밀어붙였기 때문에 뭉쳐서 들어와야 되는데. 와, 썰립니다. 좋았어. 갈아버리자. 갈자, 가자. 야, 좋아. 적들의 선봉 기병대 다 갈아버리고요. 아까보다 더 좋아요, 효율이. 좋아. 아, 반스케리 전사 죽긴 했지만 효율로 간다. 좀만 더 있어보자. 이거 효율 너무 좋다, 지금. 효율 너무 좋다. 와, 검의 자매들 다 잡고, 방랑기사들. 와, 야, 거의 용병 장교, 필멸자, 하이랜더 이렇게 썰리는 거 보니까 우리 석궁러들이 일을 한다기보다는 보병대가 겁나 센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제 좀 지워지기 시작하네. 와, 아, 이제는 쟤네도 보병인가 보다. 아, 저 분위기 쌓여지기 전에 빨리 빠집니다. 11명이나 죽었네. 좋아, 178 남았고 세 번째 맵은 되게 별로네요. 닭돌 들어올라나?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들어오는 것 같다. 자, 쏘지마. 일단 홀드해놓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자리부터 잡고 괴롭히도록 하겠습니다. 적들이 저기서 오네요. 흙먼지를 날리면서. 공병대 여기 쓰고 보병대랑 기병대는 앞에 서서. 앞에 말도 있네. 좋네. 말을 방패 삼아서 뒤에 서서 적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충분히 기다렸다가 사격 캐시 했는데 아무도 안 죽네. 좋아. 감시자, 방랑기사, 신비산 전사. 얘네 에이스 다 깔렸, 아, 이미 저기 지워졌네. 허접한 애들만 남았네. 얘네 지금 기병대 우리 앞에 말에 낑겨갖고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 좋아. 정신 못 차린다 이제. 말채로 찢기고 그 다음에 저 멀리서 오는 애들인데, 아, 이 정도면 퇴로도 가까운데 나도 조금 신기전 날려볼까? 아무나 운 없는 애들 맞으라고 그냥 허공에다 쏩니다. 또 이 와중에 맞는 애들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오늘 집 밖에 나와서는 안 됐었을 진짜 운 없는 애들. 간다. 제 광전사 오는데? 우리 마동석 형님 나이스. 맞췄고 완전 기분 좋아. 가자. 자, 이제 보병 위주니까 우리가 석궁으로 벌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충분히 엄벌합시다. 지금 인해 전술로 오는데 우리 화력을 보지. 아, 얘네 자꾸 기병대로 어그로 끄네. 머리 쓰네. 아, 야, 그래도 많이 지웠어요. 와, 야 많이 지웠다. 잠깐, 기병대, 적들 기병대 어딨어? 너무 각... 자, 나한테 오는데? 바로 내 앞에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바로 제 옆에 있었거든요? 요거는 빠져야 돼요. 좋았어. 적들 수 이제 우리보다 더 줄었구요. 이거지. 이거다. 아, 성녀 아직도 계셔, 저 뒤에. 촌장의 따님 믿고 간다. 사조직, 사교조직, 사교도가 되었다. 또 기병이 이제 어그로 끌려 그러는구나. 와리가리를 치는구나. 정석 배치해놓고 발사명령을 일단은 홀드로 시켜놓습니다. 자리 배치를 빨리 하는게 먼저니까. 옆으로 들어오려 그러네 자꾸. 한번만 맛보게 해줄까? 일제사격 캐시! 휴. 아무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저기 도강을 하는데 사격 캐시!
나이스. 누군가의 말은 찢어졌고. 사격. 쟤네들이 이제 턴 돌 때 속도가 줄어들거든요. 턴 돌려 그럴 때 아예 뒤로 돌아가거나 지금 그런 각인데 앞을 써야겠다. 안되겠다. 양동 들어오나보다. 와 양동 들어온다. 와 머리 쓴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요거 약간 위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큰일났다. 싸먹히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 퇴로 확보 해야겠다 빨리. 뒤치기 지금 들어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 저 보병들 지금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고. 요럴 땐 차라리 10보 후퇴 명령을 좀 시원하게 주고요. 뒤로 빼자. 우리 라인을 끌어당기자. 아오 저 어그로꾼들. 나이스. 한 명 나무에 낑겼다가 바로 엄벌당하고. 아 교전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다 들어갔다. 빠져야겠다. 안되겠다. 더 빼 얘들아. 쭉 빼. 시원하게 빼. 야 양동 먹는거 보세요. 기병대 이제 들어가. 양동작전이 들어갔는데 그래도 아직은 잘 찢어먹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빠지는 줄 알았지 하면서 갑자기 돌격을 넣는거지. 그렇지. 간다. 우리 제국은 그렇게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돌격. 나를 따르라. 어디 할쟁이. 공병대가 여기 딱 쓰는거지. 우리 석궁러들이 척살하자. 와 매트나인 병사 있어. 척살하자 척살하자. 전진. 우리 아 우리 브라더를. 어 페이크였어. 도망간 척하면서. 야 허퍼병으로 아무것도 못하죠. 찰스. 야 야하 빵킬이지만 생색. 야하. 아 좋아. 금니빨 아달스티엔. 매정한 성격의 다곤성과 강철 참나무성 그리고 신빛불 성체의 영주. 성이 왜 이렇게 많어? 그 성 조금 나에게 줄 생각 없는가. 금니빨 아달스티엔. 아 매정한 친구인데. 아 매정한 친구. 잘 싸우더군. 매정한 친구는 좀 잡아도 불이익이 적고 풀어줘도 이익이 적어요. 되게 애매한 라인인데. 아 지금은 잡아야 되나? 전쟁 중이니까 지금은 잡자. 저 친구랑 친해지는 건 포기. 아 갑옷들 좋아. 묵직해. 자 음식이 위로 가고 일단 나머지는 조금 들어가봐. 음식이 위로 가고. 다음에 비싼 거 위주로. 와 서코트. 우리 애들 저기 집어갈 거 없나? 아 도노반도 검 가져가고 레인경 갑옷 싹 업그레이드 했네. 청청 내가 토너먼트 우승하고 받은 청청 저거 버렸네. 균형 잡힌 세뇌도 누가 가져갔고. 여성용 세뇌는 레어템이야. 버리긴 좀 아까워. 아 좋아요. 이걸 왜 안 받아가. 좋아. 그 다음에 이것도 원래 포로는 단축키로 받았었는데 지금 아까 게임 터졌으니까 불안해서 일일이 또 불편하게 손으로 받을게요. 구출. 153명. 후스칼. 아 좋아요. 촌장의 딸이 레벨이 5가 되었어. 우리의 성녀가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강철 참나무성
요거 우리 애들이 지금 이제 153명 있지만 부상병 제외하고 현역은 125예요. 부상병들을 다 회복하면은 아마 강철 참나무 성 애들이 삐져나오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공성 한번 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의 휴식을 취해서 애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시다. 이제 177짜리 왔다 가네. 아, 왔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 자, 여기 뭐가 메시지가 이렇게 많이 떠? 자, 하나하나 일단 짚어볼까요? 상황이 지금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나서 정리를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첫째, 파멸 이행자 군드루가 총사령관인 것 같아요, 적들의.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원기옥 부대 있잖아요. 3000짜리 원기옥 부대. 그거의 일부가 지금 여기 보이는 걸로 봐서 어그로는 끌린 것 같아요. 높은 절벽성 바로 털렸고, 저쪽으로 가서 다시 어그로를 끌어야겠다. 아, 우리 제국의 군대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 두 번째 상황. 카단 바하둘 칸의 명령에 따라 드샤르 공국의 가이돈 칸은 반역죄로 기소되고, 그는 레이번스턴으로 도망쳤네요. 그리고 세 번째 상황. 반역죄로 살레온 왕국의 군주 오톤이 레이번스턴으로 왔어. 레이번스턴으로 지금 가는 분위기인가? 그런 분위기인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주인공 농노의 명성은 어느덧 1318이 됐네요. 이 정도면 총사령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강철 참나무성 어그로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더못 먹을 것 같은데. 얘들이 이제 오니까요. 다른 성을 어그로 끌고 안센별장 안 뺏겼으면 됐어. 그럼 됐어. 우리 최대 병력이 160. 기왕 이렇게 된거 어그로를 계속 끌면서 리지 마을이 지금 군주 안토니우스가 일을 했다는데 리지 마을이 어디지? 아, 여기 우리 병력이 있구나, 지금. 총사령관 시켜달라고 말 걸면 될 듯. 말 걸러 갈 시간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요. 갔다 온 사이에 분명히 더 털릴 것 같은데, 고민이 됩니다. 여러모로 고민이 돼. 고민이 안될 수가 없어. 머리가 아픈 상황이야. 카베라 레벨업이나 시켜주고, 카베라 민첩을 돌려줄까? 힘을 돌려줄까? 힘. 민첩 15 정도면은 어지간한 공속은 나오니까. 어차피 AI들이니까 막 무쌍 찍는 것도 아니고 몇 집이나 키우자. 안센별장 영준 잘 있는가? 그동안 오줌은 안 지렸는가? 보급품 화물 마차를 증발하겠습니다. 한달 동안 주변 마을에서 병사를 알아서 모으고. 정에 다 빼요. 손절각. 나 화물 마차 괜히 샀다. 인벤토리 빈칸도 없는데. 아, 저거 날린 거예요, 그러면은. 아핫. 에헷. 아, 실수를 했네요. 초보적인 실수를. 물건 팔아야겠네. 어벤더르로 가겠습니다. 아, 포로 넣어놓자. 아, 저기 영주계열 포로들은 다 탈출했나 이미? 그랬나 보네. 제가 읽지도 않았나 보네요. 야, 갓게임이네. 게임이 이제 포로들도 다 탈출시켜주고. 안센별장 복원해서 군단급 규모의 적포대가 바로 따라왔구나. 아하. 일단 무기 팔아야 돼. 하나하나 해가면 됩니다. 하나하나. 하나하나. 레인지아트도 받고, 템 팔아서 그동안 돈못번 거, 이윤 보고, 와, 좋아. 와, 템만 팔았는데 6893. 좋았어.
그리고 음식 좀 충분히 사놓고요. 긴 전투가 될 테니 육포 그냥 사자. 애들 단백질 좀 먹이자. 우리 애들이 힘을 못 쓴다. 안개수렁성 공짜로 127명 쥐어주고. AI는 사기야. 어? 이제 군단장 티투스가, 아, 여기가, 여기 높은 절벽성 먹고 왔던 앤데 일로 오네요. 총사령관에 어플라이 하기 위해서는 요 논란 수치도 중요한데 논란이 빵이네. 총사령관으로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 그러면 티투스의 의견을 들어보자. 와, 안샘별장 이렇게 가나? 자, 아, 아직 공석이 아니구나. 아, 지금 공석 아니면 안 되는데. 총사령관이 공석일 때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데, 맞다. 그게 안 되지, 지금. 그냥 따라오라고라도 할까? 그대는 명성이 1156밖에 안 되니, 나를 따라오시오. 그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야. 그 대신 나를 따르는 것이 당신에게 적합할 것이야. 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자, 안샘별장의 적장이요. 항복하시오. 귀하의 상황은 절망적일세. 항복이라고? 하!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는 어림도 없을 것이오. 그래. 그렇다면 사다리를 올리겠어. 안개수렁 간다. 안센을 지키기 위해. 제국의 병력이 제발 와주기를. 가자! 여기도 과거에 한번 먹었기 때문에. 어? 은빛 안개 순찰자가 있어? 여기는 그래도 약간 좀 맵이 깨끗해 같고요. 진을 갖추기는 좋은데 우리들이 왜 이렇게 잘 못 싸워주지? 킬 좀 가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오, 이렇게 적들이 킬이 더 많지? 은빛 안개 순찰자가 있어서 그런구나. 와, 야, 저 활쟁이, 저 활쟁이들 어떻게 참교육해야 되는데. 여기보다 높은 절벽성이 더 먹기는 쉬운 것 같아요. 역시 안개수렁성에 눈빛 안개 순찰자들이 있으니 뭔가 사이즈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제네성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우리 공병 전진 배치하고 보병대 조금 더 이쪽 벽에 붙고 어그로를 적극적으로 끕니다. 가자! 오케이. 어, 여기 애들 밀려나오는 성이네? 맞다, 그랬지? 아, 이러면 좋아요. 이렇게 삐져나오는 성이면은 그럼 좋지. 나의 땡큐지. 좋아, 좋아. 밀려나오고. 좋아, 좋아. 좋아요. 도끼 봉봉이들 던지고 있는데 저거 그냥 처형식 각이지, 이렇게 되면은. 줄 세워놓고 쏘는건데 우리가. 간다 간다 간다. 아, 밀려나오는 맵 좋아. 이런 맵 너무 좋아. 보병대를 여기서 약간 좀 붙여볼까? 좋아. 삐져나와요 애들. 못참고. 참을성이 없어 여긴. 역시 군주가 없으니 병사들이 제대로 명령을 따르겠는가. 가자! 가자! 쏘고 안샘별장을, 아니 안개수렁성을 되찾고 말겠어. 가자! 얍! 얍! 자, 마지막 발인데 신중하게
한 놈 더 저승으로 보내겠어. 여기 애들 지금 삐져나오잖아요. 어 이거 좋은데, 되게 좋은데 이 느낌. 어그로만 잘 끌면은 바로 먹을 수 있는. 여기 뭐 볼트 같은 거 떨어져 있는 거 없나? 가끔씩 적들의 석궁병이 죽으면서 볼트가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좋아, 우국 소리 나고. 자, 다 쓰고 차라리 투창을. 아 저거, 아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투창 먹으려고 그랬는데. 나이스. 투창 줘, 투창. 투창 내놔. 투창을 내가 먹는 거야 차라리. 투창 자리드. 오케이. 우리가 던지기 퍽도 찍었거든요. 은근 데미지 은근 나옵니다. 은근 투창, 은근 투창. 어쩌다가 투창. 오케이. 나이스. 줄줄이 나온다. 대박이구나. 풍년이구나. 좋아. 나이스. 찔러주시고 옆구리. 넣었다 뺐다 하면 되겠는데? 가자! 넣습니다 이제.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도끼 던지지 마, 도끼 던지지 마. 얼마나 아픈데. 맞 던지기. 도끼 던지지 마. 도끼. 자, 넣었다가 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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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라. 교란이다. 적들을 교란해서 충분히 북적북적하다가 빠지면은 얘네들이 이제 기어 나오거든요.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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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드. 어딨지? 오케이 오케이. 와 저기 지금 보물 터졌어요.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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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운송용 볼트가 있어? 어디? 도끼 도끼 도끼. 그리고 다시 밀어 넣는 거지. 넣었다 뺐다를 반복합니다. 야! 어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틈 안에. 가자. 도끼 맞아라. 도끼 맞아라. 그 다음에 균형 잡힌 볼트. 어? 균형 잡힌 볼트. 석궁도 맞아라. 가자. 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나이스. 한 명 또 볼로 보냈고. 자리드. 이번엔 자리드를 집어서 던지자. 또 어디야? 양쪽에서, 양쪽에서. 어? 저쪽이 조금 애들이 센 것 같은데. 나이스. 자리드 집어. 적들이 던진 거 집어서 내가 다 던져 되돌려 주겠어. 아 잠깐. 팀킬. 멋진데? 야! 야! 야하! 꼬리구나! 아, 좁아! 무기가 안 들어가, 좁아서. 후! 도끼, 도끼. 자리도 없고. 어, 자리도 있어, 자리도. 오케이. 열 발. 돌격! 가자, 가자. 아, 먹었어요. 좋아. 가자, 얘들아. 아, 저 포병이 있어갖고 재장전하느라 다른 길로 택해주지. 바클리 공병.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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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저기 몰려있는데 아무나 맞아라 일단. 아무나 맞아라, 아무나. 아무나 맞아라. 아무나 맞아라. 아무나.
어우, 우리 애들 많이 죽네. 나이스. 투척 무기로 방해하기. 투척 무기로 방해하기. 투척 무기로 방해하기. 끝! 씨 아니라 한 명 더 남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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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 수렁성을 되찾았다. 야! 와, 조잡한 은은 금 그리브. 긴 거대 도끼. 좋았어. 은비 단계 순찰자랑 싸워 갖고 이런 게 있네. 좋아. 포로포로포로. 포로포로포로. 안개 수렁성은 이것도 요구하지 말아볼까 차라리. 아, 내가 직접 관리하느니 AI가 하라고 요구하지 말아봅시다. 왜냐면 이거를 이제 요구해서 재성이 됐을 때 지금은 적들한테 뺏길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성을 뺏기면 저기 논란 수치가 높아집니다. 논란 수치가 뭐냐면요, 인물 들어가서 보면 이 컨트로버시 빵이라고 있잖아요. 그 이게 이제 잘 싸우면은 내려가고 적들한테 막 땅을 뺏기고 털리고 이러면 올라가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은 총사령관이 되기 어려운데, 지금 안개수렁성 수비병력 이걸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갖고 차라리 다른 영주가 뺏기라고 하고, 안센별장 정찰보다 뭐 가면 뻔히 많겠죠 애들. 그거보다 높은 절벽성을 빨리 쳐갖고. 아, 이제 온다, 이제 온다. 와, 우리가 열심히 어그로 끄니까 드디어 이제 빛을 봅니다. 좋아요. 이제 온다. 안센별장을 포위하던 군대가 물러났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저기는 저기로 가서 보는 건, 눈으로 보는 건 안심이 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가서 적들을 확인한다 한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전 높은 절벽성을 온 겁니다. 차라리 인달의 선민. 아, 신성한 화살에 슈루자까지 끌고 드디어 왔다. 아, 이러면 됐어요. 이러면 한시름 놓았습니다. 와, 우리 고분군투 했는데 그냥 저기 멍 때렸으면은 다 먹힐 수도 있는 거. 지형이 우리 시작할 때랑 변화가 없지만 그 변화가 없는 게 그 진보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린 진일보 한 거야. 일단은 국경 최전방에서 혼자 우리가 다 막은 셈인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기동 전술을 펼쳐갖고. 그래서 아, 오늘은 게릴라 전을 열심히 펼쳤으니까 제국에 드디어 본대가 도착했습니다. 황제여, 한번 보여주시죠.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빡셌네요 은근. 펜도르를 예언하다. 과연 우리 앞에는 어떤 대전이 펼쳐질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다음에 봬요. 안녕.